야,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30분, 오늘도 합니다.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을 반드시 선점하는 매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에코프로 BM, 지금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퓨처엠, 최근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오늘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솔리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 저희가 이제 5월 11일 날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 에코프로 기업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구간이 바닥권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6월 13일 날 영상에서는 신고가가 가능하다. 신고 가능하다. 왜냐하면 매도율이 낮게 잡히고 있다.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기관 수급도 그렇고, 양극재 관련주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도 오르고, 보존재 관련된 기업들도 오릅니다. 전반적인 청보재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 수급부터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더 해보신다면, 우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5월 11일 날, 여기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포기하지 말자. 더갈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13일, 자, 여기 올라갈 때 이제 여기서도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급적인 부분 자체에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매도율이 낮게 잡힌다는 거예요. 매도율이. 우리가 이제 이 매도율이라는 것이 매수에서 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매수에서 매도를 빼면 순매수가 되는 겁니다. 순매수가. 하지만 이 매수가 100이고 매도가 0이다. 그러면 매도율은 0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르게 봐서 우리가 매수가 200이고 매수는 더 들어왔지만 매도가 만약에 여기서 100이다. 그럼 매도율은 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뭐가 더 세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가 에코프로도 신고가가 가능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신고가 가능할 것이고, 자, 포스코퓨처엠도 시간 문제가 됩니다. 포스코퓨처. 오늘 이제 포스코퓨처의 신고가를 갔는데, 중간중간 이런 것은 매도가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매도율,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할 때에 대한 매도율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신고가를 갈 것이다, 6월 13일 때 여기도 이제 신고가를 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보신다면, 지금도 이제 연기금, 투신, 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이렇게 이제 매도율을 한번 눌러보시면 되거든요. 앞서서 6월 13일 때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보험권에 대한 부분, 투신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6월 달 초반에 상당히 좀 낮게 잡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매도율이 낮다는 것은 신규적인 매수가, 10군데 투자 운용사가 있다면 그 중에서 8~9군데는 매수라고 한 군데는 매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매도율이 높다는 것은 10군데 중에 5군데 매수라고 나머지 5군데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될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현재 이런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양극재 기업들의 신고가는 예정돼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다만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그룹은 지난주에도 이슈가 나왔던 것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보면, 지나고 보면 얼마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변동폭 자체가 이제 하루에도 6%씩 나타났고, 그 다음날도 보면 뭐 -4%씩 나타났다 보니까, 큰 변동폭이 좀 이루어졌다. 또는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6%씩, -3%, 이틀 동안 -9% 빠지니까,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 하락했다. 그럼 이제 하락할 것이다. 그런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를 대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실적 신기루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어떤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이제 기사를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유 뭐 에코프로 비행 가는 거 보면 배 아프다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얘기하자는 거는 아니고,
다음에 실적 신기루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1664억 원, 시장 예상치 대비 26% 밑돌았다. 에코프로 BM도 부진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적적인 부진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관로해서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죠? 매출이 지금 에코프로 BM이 전년 대비 증감률 60% 올랐고 에코프로가 63% 올랐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11%가 증가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마이너스 2%가 빠졌는데, 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연결 실적으로 자회사의 전구체와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월 소재 관련된 부분 자체의 가격대가 또 낮아지게 되면 단가도 일부 좀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는 누가 잡는 거냐? 결국에는 이제 증권사에 잡는 겁니다. 기관에 잡는 거라. 그런 증권사와 기관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높게 잡고 난 다음에, 이 예상치를 넘으면 더 좋은 거고, 이 예상치를 못 넘으면 실적이 나쁜 거야. 누구 기준입니까? 그거는 옳지 못한다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주가가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올랐던 것도 사실이나,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 무역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동향 지표를 봤을 때 양극재에 대한 수출은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무역적인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쪽에 당연히 수급이 쏠리마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증권시장은 자유 경쟁 체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더 좋은,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평점 5점인데 이것이 평점 8점이다, 9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평점 8점, 9점에 더욱더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은 팩트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실적적인 부진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오히려 증가했는데 우리의 예상치가 높았다는, 예상치를 낮추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앞서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미국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부러 낮춥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80% 이상의 기업들이 기록을 해버려요. 말도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기관에 대한 폐단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상승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밈이라고 표현하고, 자, 밈이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건데,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지금 현재 요 내용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 좀 보시면 현재 2차전지 ETF 구성 상품들입니다. 자, 현재 2차전지 우리가 일반적인 ETF 상품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종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전지 ETF 상품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2차전지 ETF만 13개입니다. 여기에 구성 종목군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G에너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 다 들어갑니다. 아니, 자기네들은 이런 ETF를 구성해서 기관에 대한 매수는 넣으면서 이걸 왜 밈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럼 결국에는 다른 여타에 오해할 만한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ETF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 개인들의 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락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상승은 실적의 부진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애가 아니라는 거죠. 성장성을 기반으로 실적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관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고 개인들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봐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2차전지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좀더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는 이건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결국 양극에 대한 원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인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쪽이 주도주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시는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은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광물과 원료에 대한 부분 자체, 이 부분 자체를 누가 하느냐, 포스코 홀딩스가 담당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 소재 및 최종 소재에 대한 부분은 포스코 후추엠이 담당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에코프로에 대한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냐 하면,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 바로 이 전구체의 양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전구체 양산 능력을 핵심 연결고리로 활용을 해서 북미 시장 신속하게 선점하겠다. 그러니까 전구체 플러스 양극재에 대한 것을 현재는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중간 소재에 대한 역할을 더욱더 부각시키겠다는 얘기죠. 왜 중간 소재가 중요하냐? 우리가 NCMA나 NCA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전구체로 갑니다.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걸 전구체로 가는데 여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 메커니즘 자체는 이제 리튬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에서 이런 첨가물들이, 첨가물 소재들이 어떻게 중간 소재들이 어떻게 활용,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성능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 자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더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 에코프로 그룹인 거고, 아, 우리는 처음부터, 처음에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다이렉트로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포스코 그룹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 일부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둘다 전구체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기술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양극재에 대한 품질적인 부분 자체를 우월성을 가지겠다는 거고 그 부분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원료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외에 대한 광산에 대한 개발 자체라든지 또는 원료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런 계약 체결이란 이런 것들도 에코프로 그룹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진행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는데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2차전지 그룹들이 좀더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좀더 상기를 하시면서 주가적인 부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현재 오늘 상승을 강하게 붙이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좀더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 액면 분할 얘기가 좀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액면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100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고 또한 가지 이제 자율 상장 이슈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좀더 이루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그런 이슈가 터진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액면 분할했던 기업들을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도 과거에 이제 액면 분할을 하는데,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고가를, 액면 분할하고도 고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악재로 또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만 원대 넘어섰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코프로 BM도 이제 쫓아가는 형국인데 지금 아직까지 30일 5,500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돌파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고 에코프로 바닥권역 시그널이 뜨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었고 자, 포스코 퓨처엠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 자, 이런 신고가에 대한 랠리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 뭐 우리가 리튬에 대한 생산을 좀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은 여러분들 다들 챙겨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2차전지 ETF 관련된 구성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수급에 의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쉽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베네핏이 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도 워낙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상승세에 좀 붙는 모습인데, 자,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큰 종목인데도 이제 불구하고 매도율 자체가 상당히 낮게 잡힙니다. 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은행 쪽에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시면, 자, 매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돈이 하루에도 30억씩 40억씩 들어가는데 매도 없이 그냥 신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현재 이 구간에서 30억 40억 베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관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계속 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깨야 됩니다. 이 프레임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관의 수급도 함께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또는 자동차 관련된 부분 언제 오릅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것도 다 순환매가 아직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다들 힘내시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